장벽을 뛰어넘는데 네가 뛰어넘으라고. 뭘로 뛰어넘어? 주님, 목회 세미나를 했고 영성 세미나를 했고 하루 세 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다음 알아서세요. 나는 뛰어넘을 거예요. 달려갈 거예요. 달려가자고요.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 적화될 판에. 물맷돌 가지고 뛰어가보라니까요. 다니엘의 사자굴을 뛰어넘어야지. 그래 다니엘이지. 다니엘의 영광이 이름만 좋아해. 사자굴 들어가든 모르면서 주님 내 안에 뜨거우세요. 못 견디고 정말로 내 가슴에 응? 난 하나 앞에 내가 두 번 체라 한 건 자랑스러워. 왜? 응? 2013년도 5월에 응? WC 때문에 주여 이것은 아니잖아요. 막 못 견디고 있어요. 밤새 있고. 또 작년 4월 15일 날 선거 16일 날 저녁에 밤새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와 나가 맞짱 떠봅시다 하고 밤새 기도가 돼. 못 견디지가 않은 거예요. 못 견디니까. 이나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적화돼요. 목자가 1272명이 뭐 아니한테 나오더만 뭐 이재명 지지해? 공산화 하겠다고 미군 철수하겠다고 사회주의 하겠다고 사회주의자 폐지했다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 지지율 목사가 과연 살아있는 목사 정신 있는 인생이냐고. 차벽을 입어 통과시키겠고 이 정부가 교회 죽이겠다는데 만개교 폐쇄시켰는데 거기를 지지해? 이 말 듣고 그 지지한 그 목사 회개 안 하면 지옥 갈까요? 진짜로 나한테 따지려면 1200명 따로 와봐. 같이 붙어보라니까. 내가 찾아가고 싶어, 가고 싶어 진짜. 아니 이재명이는 지금 전과 4범짜리예요. 지 형수가 뛰었더만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날 망한다고. 나는 몰라 이재명이 형을 죽였다며. 이재명이가 응? 정신병원 입원시켰다며. 그런 유튜브가 떴는데도 좌파들은 안 봐. 내가 그걸 신문에 전해갖고 전단지 뿌려갖고 수백만 전단 뿌리고 싶어 진짜. 참고 있어. 저는 마지막 한번 그럴지 몰라요 진짜. 1200명 이재명 지지원 인간들아 나한테 와라. 내일 같이 만나자 제발. 너희들 지옥 갈 거야. 전 유튜브들 이거 좀 띄워주세요. 너희들 좋으면 북한으로 가. 왜 이 주사파들아 못된 인간들아 견딜 수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절대로. 싸우다 내가 죽어버리고 나더라도 이 나라만 살면 쓰겠어 진짜로. 박헌영이가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남도당 총재가? 김일성이가 옷 홀랑 벗겨놓고 세파트한테 물려 죽여버렸어요. 그런 악독한 인간이 김일성이고 김정일은 지금 고모부도 죽여버리고 원로 그 누구더라? 아이고 졸았다고. 아니 나이 뭐 졸았거든요. 졸았다고 죽여버렸더만. 그런 인간들하고 이 청와대 주사파 정권아 문재인은 공산주의라고 말했어요. 왜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저는요 정치들이 아니에요. 이 나라 살리시기 바랍니다. 살립시다. 달려가고 싶어요. 싸워야 돼요. 이 못된 인간들. 가만히 있어 목사들이 지금 전부가. 다 죽었구만. 제가 뭘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예, 다음 주에 세미나에 지금 모아갖고 이걸 기도하려고. 신선 노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냐 죽는 싸움이에요.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언론에 뭔 뭐 중앙일보 뭐 국민일보에 뭐 이재명이 뭐 저거 뭐 40몇 프로 윤석열이 30몇 프로 이 사기꾼들 아주 이 언론인들 다 아주 못된 것들 아주 나쁜 놈들이야. 국민들 속이고 있잖아요. 공명 정대해야지. 이재명이 전과 사범이고 저거 형 죽겠다는 것을 좀 온 언론들 말을 좀 해라 인간들아. 우리의 적진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난 주님 앞에 복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요. 뛰어넘고 싶어요. 뛰어넘으세요. 우리 이겼어요. 무섭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뛰어넘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선거에 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공산화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전국적으로 깨어나고 있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김대중 우상화라는 거예요. 네. 거의. 근데 저는 정말 강조해서 이런 설교 참해서 우리 교회는 막대한 손해를 봤습니다. 여러분 네. 3분의 2가 나갔다면 교회가 폭망한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끝까지 우리 교회 하나가 죽더라도
정권 교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함성을 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우리 광주 전라도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저는 김대중 씨 개인적으로 어떤 비난 뭐 돌아가신 분 하고 싶진 않아요. 명예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분의 그 사상에 의해서 네. 그분이 큰 실책을 한 것이 광주 시로만 보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광주 도청을 도청은 광주 중앙이셔야 되잖아요. 네. 전라도 광주가 중앙입니다. 근데 저 구석 때 끝에 목포 무안에다가 타이 고향 땅에다 옮겼다는 것은 그건 치사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네. 봤어요. 그 당시에 정확한 자료가 있는데 정말 이걸 알면 광주 사람들이 아 김대중 씨 이제 실망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무조건 이재명 씨가 좋고 안 좋고 떠나서 김대중 씨만 민주당 이렇게 가니까 이 나라가 정말 큰일 나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네. 평민당 당수로서 김영삼 정권 때입니다. 그때 도청을 가지고 2천억에 흥정했다는 걸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예산 통과 12월 말 연탄 통과 안 하니까 네. 합의 야합 아닙니까 네. 지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뺏어다가 어떻게 무한 저 구석대기 목포에다가 도청 옮겼다는 그런 인물이 김대중 씨라는 것을 아십니까? 네. 그래서 광주 금남도 완전히 공동화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도청을 옮김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 당하고 광주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거 하나 광주 하나 손해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은 사실은 이해창 씨 얘기로는 뭐 그게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김대중 씨가 북한에 갔다는 그 돈을 원자폭탄 만들어서 원자폭탄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IMF도 어디서 왔을까? 그 당시 노동 3법 통과를 하는데 그냥 김영삼 저시 증언 미국서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IMF는 김대중 씨가 가져왔다. 왜? 노동 3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정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명동 성당 중심으로 대모대 일어나 가지고 끝까지 막았습니다. 노동 3법을 개정 안 했기 때문에 노사분기 파업 그래 가지고 경제가 팔팔 얼마 끝나고 올라가다 그냥 폭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IMF가 찾아오겠는데 IMF 해결도 500억 달러 어떻게 해결했는가? 국민들 김대중 씨가 만든 IMF 자기가 만들었고 어떻게 해결했냐면 어떻게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 팔고 은행 팔아갖고 그래서 결국 그 돈으로 갚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정말 그분이 만들어놓은 이 좌파 사상이 노무현 그렇게 오고 결국은 이제 촛불집회까지 해가지고 결국 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런 고통 가운데 한숨 쉬고 있는데 저는 목사로서 낯선 느낌이 아니지만 할 수 없이 이렇게 나와서 호소합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더 알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오지 않아도 이번 정권교체 판단이 됩니다. 네. 저에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저로서는 하나 염려가 지금 정말 전라도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모든 원자폭탄, IMF 문제, 광주시청 옮기는 문제 이런 모든 그분의 비리나 모든 게 나와 있는데도 그분이 우상화되니까 물론 죽은 사람이 왜 말하냐 아니 그분의 만든 민주당이 우상화됐기 때문에 이재명이고 누구 필요 없다는 거 저는 정말 물론 어느 개인을 이재명 씨 이러고 저러고 했어 오직 제가 이재명 씨 지지자 목사들 지옥과 끝이라고 유튜브를 띄울 정도로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그분은 공산당에다가 사회주의 하겠다고 미군 철수하겠다고 제가 여기 다 자료를 바꿨습니다. 일상 경찰서였는데 전과 사범 분명 나와 있고 그리고 미군이 어떻게 점령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지분 공공 재고 땅 국민 모두 것이라 이렇게 말해서 사회주의 사상에서 나가겠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으면 저는 자료가 갖고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화된 건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이낙연 씨만 저는 민주당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낙연 씨만 만일에 이번에 대선 나왔단다면 그분이 얼마나 전남 도지사 훌륭하고 총리로서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능력도 더 나아요. 이재명 씨는 모두가 정가범이고 양아치라고 얼마나 비리가 터지고 아니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4명이 수사하다가 죽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정권이기 때문에 내가 오직에서 사람들한테 그래요. 조심하라고 그래요. 나 그래. 나 오직에 이번에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음사되면 나 자살 아니다. 어? 내가 죽더라도 이 나라 살려야겠다. 내가 만약에 된다면 공사를 막아야 되지 않냐, 목사가. 나는 어느 교회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전라도 광주에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교인들 나가면서 우리게 청장 나가고 민주당 다 가고 아 그러면 안 해야죠. 그래 저는 공산화되면 다 죽는데 이 나라가 무너진데 교회 다 죽는데 제가 눈물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제가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들 정말 제 말 좀 들어주시고 여기서 정의 자르시고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 어떤 정권입니까? 자기 모든 가족도 다 죽이고 뭐 살인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판문점에서 지금 정확히 나와 있어요. 탈북자 두 명을 눈 가리고 그리 보내버리는 이 정권이 말이 됩니까? 네.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양반이 들으시라고요. 그분은 가면이고 그분 나이도 속였던만 53년 49년생이 나와 있고 북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이 나라 적화하려고 맘먹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얼마나 가면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정말 이 위기 가운데서 정말 호소합니다. 지금 현명한 여러분들 민주당 여러분 호소합니다. 제발 민주당 찍지 마시고 정말 정말 여기서 정말 민주당 후보 다시 바꾸시든지 정확히 수사해가지고 이런 수사 나오는데 왜 그대로 후보 놔둡니까? 저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 지지가 아니고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호소합니다. 이대로 가면 공산화된 거 뻔하는데 우리 국민 수준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여론조사 전부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무슨 몇 프로 10% 차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80% 이상 지금 야권입니다. 10% 20%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도 선거대책 위원장도 다 하도 뭐든 지금 사법부 돌아오고 다 돌아오고 있어요. 마지막 저는 이대로 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반대 지킬 줄 믿지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 뜨거워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목사가 원래 정치연사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광주서 교회 급히 빡받고 많은 성도 나가면서도 왜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 저는 독재 정권 아니 독재 정권에서 3선 4선 5선 해도 괜찮아요. 뭐 그거 안 되겠지만 그래 교회는 안 죽이잖아요. 그런데 공산 정권은 알지 않습니까? 공산정권 어떤 정권인데 지금 이미 공산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김승규 장로님 내가 우리 김문수 도의사 2년 전에 두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나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 김문수 나한테도 그랬고 김승규 장로님 국정원장 법무장관 하신 분이 호소하면서 목사님 우리나라는 90% 공산화됐습니다. 2년 전에 공산화됐다고 했어요. 네. 지금 보세요. 3천 몇백 개 모든 통과하고 주민자치법이 공산법이라는 거 아십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장악하고 차별금지법에서 교회 죽이려는 이런 악랄한 정부가 지금은 이 국민들이 이제 무밥이 상태에 있습니다. 멍해갖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갖고 뭐 자영업자들한테 수월 전에 500만 원 뿌려 나눠준다는 식이나 했었고. 그런, 그거에 우리 국민들이 속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다 돈 찍어갖고 누가 지금 천조 이상의 국가가 빚이 있는데 이 나라는 폭망해 죽었습니다. 그럼 미군 철수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철수하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지금 뭡니까? 지금 38선 그 가면 지뢰밭도 제거하고 제가 근무할 때 집회 지금 있거든. 그거 보면요 전부 탱크 부대가 나오는 그 막는 그 돌이 있어요. 방호벽. 예. 방호벽. 예, 방호. 그것도 없앴다는 거 아십니까 국민들이요. 방호벽도 많이 없앴어요. 다 무너졌고요. 지금 무슨 다 사단들이 다 그런 가운데 있어요. 예? 지금 빨리 내려라고 문 열어놓고 있어요.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공산화 돼버립니다. 미군이 손 떼면 미군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는데 광주 사람 이제 깨어나가지고 그리고 호남 사람들 똘똘 잘 뭉치는데 지금 광주가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이 돌아왔어요. 뭐 옛날에는 몇 프로인데 적어도 한 30% 이상 돌아왔다고 봅니다. 다 돌아오고 있어요. 전부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간절히 호소한 이 말이 여러분 좀 거슬렸단다면 또 내가 조금 강한 표현에서 문재인 씨 인정을 시켰다면 용서하세요. 제가 목사가 부드러운 말로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이 나라 살리고 싶어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살려야 됩니다. 저는 어떤 교계가 아니고 무조건 이 나라는 공산을 막아야 됩니다. 공산은 어떤 겁니까? 북한 정권 어떤 정권입니까? 무자비히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굶은 나라지 않습니까? 공산화 저렇게 굶는 나라가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여기서 일단 이번에 정권 교체는 해야 됩니다. 나는 누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무조건 정권 교체만 해달라고. 후보가 누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만 해달라고. 여러분 비우고 사정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제발 일어나주시고. 결국은 교회 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권 교체고 나와서 지금 한마디 뭐라 목사들은 나중에 분명히 부끄럼 당할 것입니다.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건 아니라고 주기철 목사님 평양에서 그 당 27회 총회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신사참배 제명당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이단됐어요. 그러나 지금 주기철 목사 이단입니까? 역사가 판가름합니다. 주기철 선현 목사 그 정신 철학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있는데 목사를 저부터 난 누구 탓하잖아요.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의 리더를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광주에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무슨 총회장 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호소합니다. 이 나라 같이 살리는 우리 기독교 되시고 우리 나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민주당이니까 지지한다고요? 민주당이 지지한다고요? 그럼 공산당이 지지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원들 깨어나야 됩니다. 주사파들이요. 여러분 이번에 공산화 되어버리면 대통령 다 죽습니다. 주사파들이 정신 차리세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도 몰라서 그러겠죠. 문재인 씨도 몰라서 그러겠죠. 정말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금순 집사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15년 되었고 지금은 광주제일교회 다닌 지 4년 되었습니다. 박용우에게 주는 메시지. 박용우는 모세다. 박용우는 모세다. 모세의 기적보다 더 행하리라.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거니게 할 것이다. 계속 나의 능력을 부어줄 것이며 박영우는 존귀한 자다. 박영우를 해치는 자는 해치라 무덤이 될 것이며 박영우를 비우는 자는 칼로 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박영우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과 메시지 안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는 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살피는 자다. 계속 행하리라. 내가 나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주며 나의 지시대로 일할 것이며 내 뜻을 이루는 자다. 내가 다 보응해주고 천국에서 최상급이다. 내가 이미 황금 옷을 입혔고 나의 보좌에 참여하여 나를 찬양하는 자다. 황금빛이 너무 빛나서 그때에 너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르르 볼 것이다. 백만 개의 교회를 세워줄 것이며 7천 용사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아들아, 7천 용사들은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자들이다. 안디옥 교회에 다 모여있는 개념이 아니라 유튜브 통해 주님 메시지 듣고 각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헌신하여 기도하는 용사들을 의미한다. 들을 끼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론과 훌 같은 자들이 필요하다. 중보자가 되어다오. 모세의 중보자가 필요하다. 영우의 편이 되어다오. 나의 바람이다. 영우를 돕는 자들은 내가 다 기억하며 나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내 말과 영우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종들이 너와 연합하여 기도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빠지는 일들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계획이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니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만 섬겨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우야, 너는 나를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 너가 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족하도다. 족하고 족하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승리의 깃발을 들고 외쳐다오. 승리의 깃발을 들고 외쳐다오. 내가 사방에서 너를 감싸주며 굽어 살펴주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라. 너의 입이 내 입이 되어 너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내가 너를 불이 되게 하여 너의 주위를 불사르리라.
너는 나의 빛이다. 서공과 빛으로 이미 만들어 놓았다. 힘을 다해 외쳐다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박은희 전도사를 보내었다. 계속 간증을 띄어라. 알려라.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지시였다. 그 말을 듣는 자들은 비웃음을 하고 웃고 있구나. 그러나 너는 알라. 비웃는 자들을 내가 다 기억하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아들아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